41번 아빠 다시 들으십시오. 아빠 22번 따다 다시 들으십시오. 따다 23번 손을 씻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을 씻으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4번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잠을 잡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1번 잠을 잡니다. 2번 밥을 먹습니다. 3번 물건을 삽니다. 4번 운동을 합니다. 25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3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26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2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3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4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27번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1번
자동차를 빌려주는 곳입니다. 2번.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3번. 여행 갈 곳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4번.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28번.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9번.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30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1번. 20살이에요. 2번. 한국에서 일해요. 3번. 7시에 일어나요. 4번. 아침에 버스를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1번. 20살이에요. 2번. 한국에서 일해요. 3번. 7시에 일어나요. 4번. 아침에 버스를 타요. 31번.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1번. 농구를 잘해요. 2번. 빨간색을 좋아해요. 3번. 노래방에 자주 가요. 4번.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1번. 농구를 잘해요. 2번. 빨간색을 좋아해요. 3번.
노래방에 자주 가요. 4번.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32번.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3번.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34번.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겨울에 입을 긴 코트를 샀어요. 모자도 샀어요? 아니요. 모자는 예쁜 게 없어서 안 샀어요. 35번.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를 사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시장에서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배를 사려고 해요. 36번.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7번.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38번 영수 씨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엇을 할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섬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 와, 좋겠군요. 부럽네요. 얼마 동안 발리 섬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수 씨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엇을 할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섬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 와, 좋겠군요. 부럽네요. 얼마 동안 발리 섬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39번 덥지요? 이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이걸 먹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원한 냉수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덥지요? 이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이걸 먹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원한 냉수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40번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못 나왔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Thank you.